정말 잘 생각하세요.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. 그러니까 변호사 아니고 해결사. 솔루션 스타트. 너 뭐냐? 뭐 하던 분이에요? 현재 끝내주는 이혼 해결사죠. 안녕하세요, 팀장님. 제 로망은 빵이에요. 그 사람 재산을 빵으로 만들거나 빵이 보내거나. 전직 변호사고요. 아, 피차 한분하면 폭력을 쓴다는 전제하에. 아, 왜 잡혔어? 그리고 전과자. 괜찮아. 절대 안 무던져. 내가 사라 씨한테 딱 찰떡궁합인 그런 변호사 뽑아다 줄게요. 동 변호사님 별명. 개같이 이렇게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. 셰퍼드. 이거 생긴 게 좀 개같이 닮지 않았어? 아니 진심만으로 어떻게 이혼을 시키죠? 끼어들어라고. 잠깐만 차가 오고 있어 지금. 아이씨 진짜 쉽게. 깜짝 놀랐습니다. 나 법조인이야. 그런 좀도둑질하는 사람이 왜 나 납니까? 그런 걸 아마 콤비 플레이라고 할까? 사라 기준 사기 커플이네. 지금 사건을 파는 놈들이 있어. 그럼 타자? 누가? 없앨 방법 많잖아. 결혼이 지옥인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어서? 이제부터 제 방식대로 갑니다. 김사라! 또 그런 짓 하면 어쩔 건데? 그럼 또 구하러 오면 되겠네. 너무 놀라지 말아요.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니까. 하렴치한 짓들을 그냥 전부 다 넣어! 잡혀요! 잡혀요! 기대해. 압수수색이요? 거짓말로 완전히 판을 짰어요. 불확실을 밟았네. 우리가 브레이크 꽉 밟아줘야지. 아니 내가 다른 건 다 되는데 딱 하나 연기가 안 돼요. 왜 이렇게 늦었어? 난 동변 이용할래. 우리 같이 이용해보자. 아니 원래 이렇게 선을 잘 넘었나? 이제 그 선을 내가 정할 뿐이지. 갑시다.